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4.19 5.16 혁명 바로 전야입니다. 전야인데 내일 우리는 한국 근대사를 바꿔놓기 위하여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인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제2의 5.16 혁명을 일으켜서 이미 벌써 북한으로 넘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는 찾아내고 거꾸로 공격해서 역습을 해서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 G2 국가를 가는 분기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조중동의 문화일보의 전체 광고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낸 광고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일 집회를 위한 이 일반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에 나간 광고인데 부정선거 드러났답니다. 이제는 드러낸다가 아니고 이미 드러났습니다. 4.19 5.16 혁명 국민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이게 부정선거로 떨어진 걸 알면서도 왜 항의도 안 하고 또 문제 제기도 안 하느냐,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지방자치선거가 2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네네. 돌아오면은 정진성 같으면 네. 충남지사 하려 그래요. 네. 충남지사. 네. 그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당 대표 하려고 지금 또 꿈을 그럼 한동훈이한테 눈치를 봐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거야. 국회의원보다가 충남지사 하는 게 훨씬 낫거든. 아니 나라가 저렇게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기가 거기서 뭐 도지사를 하면 뭐 하고 그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나머지도 다 똑같아. 뭐 이해원을 비롯해요. 다도 뭐냐.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할 때 구청장 하려 그래요. 구청장. 이러니까 이 저 국민의힘 정당 이거 참 이건 나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이거 다 청소해 버려야 돼 이것들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없어요. 없어. 보수 우파가 없고. 자. 근데 목사님, 내가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전라도 익산갑 송학동 1투표소가 3표 나오던 것이었거든요. 3표 나왔거든요. 근데 어저께부로 10표가 나왔어요. 익산에서. 요거를 예. 빨리 그걸 통계를 내 가지고 예, 예. 요걸 지금 이거 몇몇 사람한테 붙여줘야 될 게 있어요. 대통령실한테도 넣어야 되고 네, 네. 우리 요것만 네? 요것만 네. 해가지고 자 국민 여러분 또 이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교회가 이렇게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왜 해야 되느냐.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해야지 왜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해야 되고 왜 교회가 또 정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떠드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사기당해서 그래. 이것까지도 보세요. 일단 나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두 큰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고 하나는 웨슬리안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학일 목사님이 잠깐 설명할 텐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칼빈 이름을 대명사로 썼을 뿐이지 칼빈이가 만든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바울 서신을 요약한 것을 주권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칼빈이가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지 칼빈이 개인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요약이요. 바울 서신의 요약. 이것이 결국은 어거스틴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존 칼빈으로 와서 아브람 카이퍼로 가서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의회에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가 환란의 총리를 18년 했어요. 18년. 이게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사요. 더 분명한 것은 누굽니까? 보세요.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투비 달가스가 목사요. 목사. 목사인데 이 두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좋은 땅은 오스트리아 다 뺏기고
사망만 남았을 때 국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통과하고 오니까 그런 뜻이 달가스 목사님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형제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그때 한 거야. 다시 뭐래, 지역을 다니며 강연회를 했어요. 부흥에 더하기 강연회, 중간치 강연도 하면서 부흥회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두 가지 구호를 외쳤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렸어. 안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국토를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덴마크를 살려냈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요즘 같으면 AI입니다. AI. AI가 뭐냐? 스프링쿨러야. 땅 밑에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비가 안 와도 말이야 스프링쿨러에서 이래서 초목을 사막을 초목으로 만들어서 10년 안에 세계 제1의 낙농국가를 만든 게 덴마크예요. 그건 누가 했느냐? 목사들이 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룬뚜비 달가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헛소리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왜 사회 문제에 왜 개입하냐? 왜 뭐하냐? 원래 성경은 학이 돼 있어요. 구약 보세요. 선지자들이 간섭 안 해요? 선지자들이 왕도 책망하고 백성도 책망하고 다 하죠. 신약 사도바울 보면 여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순복하라. 이거는 그 말이 아닌 거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할 텐데 뭐냐. 이걸 총 칼빈주의를 정리한 이 사람이 시카고의 트리니티 대학의 웨인 그레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500페이지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 교회와 신앙인데, 정치와 교회야. 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교회는 만약에 불의한 대통령이 불의하게 정치를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죄라는 거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왕을 바꾸고, 대통령도 바꿔야 된다는 거야. 탄핵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 문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나타났다. 이럴 때는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웨인 그레뎀의 이 책에 대한 전체 내용이에요. 500페이지 책이에요. 저도 대충 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신학사상 중에 칼빈주의 쪽으로는 교회는 정치에 간섭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웨슬리안이 있습니다. 웨슬리안은 이제 저 장학일 목사님 전공이니까 웨슬리안은 그 정치에 관습 못하게 돼 있나요?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요한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화 운동 18세기에 일어나면서 그렇지. 그 지역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칼 마르크스가 앞으로 이 영국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공산주의가 일어난다는 학설을 외치고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기업주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게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막아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잔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그걸 사회성화 최종에 가서 국가 변화라고까지 주장했거든요. 그게 신학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사회에 부패되고 타락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하다못해 뭐까지 했냐면 그 민간 의료 개혁까지 한 사람이 웨슬리예요. 사회 성화 운동 저게 굉장히 크게 했는데 내가 저거에 따라서 우리 동네 사회 성화 운동에서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우리 동네 0%까지 낮춰놨거든요. 청소년 범죄 없는 마을로.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공산화 되는 것을 막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누는 스스로 국가 체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철저히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으면 이제 거기에 멈추지 말고 되게 요즘에 한국에는 재생산 그래가지고 교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감리교는 개인 성화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사회 성화예요. 사회를
범죄 없는 대로 만들어야 되고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고 그래서 국가의 체제가 변화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빈주의나 웨슬리안이 같은 거야.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 것이고 정치가 또 키웠잖아요. 윌리엄 골드포스 만들어가지고 패다 넣었잖아요. 맞아요. 요한 웨슬리가 뒤에서 배경으로 조정해서.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번 띄워봐요. 저 내일 광고 다시 위로 한번 띄워보시면은 제발 말이죠. 내일 광고 위로 띄워봐요.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1700만 세례교인들 그동안에 당신들은 담임 목사들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가문에 나간다. 교인들이 뭐 사회운동한다. 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제1호 장로가 이승만인데 이승만이가 건국 안 했으면 오늘날에 나라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황준 장로님 옛날에 그 장로님은 4대 장로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3.1절 설교하고 8.15 하면 다 8.15 설교했잖아요. 예, 예, 뭐 많이 듣고. 근데 요즘은 해요 안 해요? 우리 그 국군중앙교회조차도 예. 시사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이 기가 막혀. 이 참 도대체가 말이야. 정신 나갔어. 합동처 홍동용 예. 저는 3.1절 설교 저 3.1절 설교 뭐 제가 대구 연합 설교도 했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정치 참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진보 좌파들이 군사 정부 시절에 예. 얼마나 정치 참여했습니까? 하하하 꼬마 걔들은 뭐 걔들은 정치 참여를 마해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수 계통에 있는 사람들 침묵해서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보수 계통의 사람들이 지금 국가가 완전히 좌경화되어가 이제 종북화되어가 공산화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우리가 과거에 이 진보 좌파가 군사정부를 말하듯이 우리는 지금 이때 나가가지고 강력하게 이것을 규탄하고 네. 메시지를 전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결코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네. 나라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네.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양심에 따라서 하는 운동이고 네. 이번에 부정선거 이걸 갖다가 규탄하고 이걸 갖다가 저항하는 이것도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례요한이 그 헤롯의 비행을 보고 침묵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아, 목...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 자체가 목이 잘릴지라도 네, 그게 정치고 일제시대 때에 그렇지. 그 독립운동도 일종의 전부 정치입니다.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선양원. 이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직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지금 현재는 우리가 똑같은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그 뜻과 정설은 개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똑같은 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같은 제사장이잖아. 제사장직만 있으면 예배만 하면 돼.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렇지. 선지자직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이거는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전 영역에 다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들은 이 나라가 잘못하는 거, 정치인들 잘못하는 거, 이 사회 부패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그게 선지자 사명. 내가 제일 거죠.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예. 목사들 중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라고 전 목사가. 제발 기도하지 마요. 기도하지 말고 내일 뭐. 강화문으로 나오란 말이야.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그건 다 죽은 기도요. 그래 뭐 어쩌다 보니까 한국 목사들이 말이야.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주기철 목사하고 뭐 그런 분들도 일제시대에 일본에 항한 것도 그 정치에 대해서 참여한 겁니다. 맞지.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독립되고 요즘 아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한테 국가에서 상훈을 내려주는 것도 당신이 일본에 대해서 저항했다. 우리는 훌륭한 독립적인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상을 준다 이 말이죠. 자 폐일은하고 자 이제 뭐 외국 얘기도 많이 했고 칼빈주의 뭐 웨슬리안 얘기 다 했는데 폐일은하고 우리 한국의 초근대사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조영기고 하나는 김정곤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몇 가지 특단의 우리가 조치를 하려는데 첫째, 그렇게 우리가 주장했던 천만 조직
천만 조직을 내일 강화문에서 완성하려고 합니다. 천만 조직이 되면 자유통일되게 돼 있어요. 시투국가라고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자, 지역방위대입니다. 지역방위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방위대를 그대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미국은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하고 자기 나라를 국내에서 지키는 이 예비역들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지역방위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서 미국은 국내 안에서 뭐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고 해도 잡는 거예요, 바로. 방위대가 딱 잡아버린다면 방위가. 그래서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지역 방위대를 조직을 하는데 일단은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이 자기들이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을 지역 방위대장으로 삼고 그분이 장군이면 장군, 대령이면 대령, 대위면 대위 제일 높은 사람을 삼고 육해 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전체. 그러면 거기 회원은 누구냐? 군번 가진 전체입니다. 군번 가진 전체. 군번을 가진 전체는 다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등록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예비역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방위대를 조직하는 이유도 왜 그러냐? 이건 반드시 대한민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겨줄 수 없다. 정치인들 니들이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해서 우리가 지역방위대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내일 선포를 하고 내일 바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총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 하실 말씀 너무 많은데 저는 오후 4시에 4대 신학자들, 신학자님들을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한국의 현역 지금 장신대 김철웅 교수님, 그 다음에 또 백석대 또 유대인 랍비학교에서 9년 공부한 변성복 교수, 히브리어를요 지금 통역을 해요. 통역을. 그것도 3대 히브리어, 현재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친구 손원배, 손원배 공부할 것 다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칼빈 공부 다 했습니다. 응? 그 다음에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너무 귀해서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서요한 박사, 역사신학, 이 4대 신학자를 모시고 내가 오늘 4시에 다시 토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직도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교회가 정치하면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딸려서 내가 말하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최고의 신학자들을 내가 모시고, 나도 지금 몸이 피곤해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신학자들 모시고 토크를 할 테니까 이분들 말도 안 듣고 조영기 김정은 말도 안 들으면 목사 사표 내라고요. 그럼 뭐하러 목회를 해요 그걸. 김중근 조용기 권위야 안 들어오고 이 최고의 신학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럼 뭐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합니까? 성도들 주머니 털어서 밥 먹고 오려고 목회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거는. 그리고 아래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금 뭐 어르신들 목사님들 뭐가 다 소용없어요. 나는 강화문의 총사령관이야. 무조건 내 말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이만큼 신학적 배경과 그 다음에 조직력과 정체성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장인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자료를 잘 찾아가지고 뭐냐 구석구석 바늘처럼 꼭꼭 찔러주잖아요. 아니 여기 저기 강은식 목사님 여기 또 홍동 목사님 보세요. 이 개 같은 놈들아 이사야서 말이야. 짓지 못한 개새끼야.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갖다 대는데도 말이야 목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헌법학자
황교안 장군님 막강한 보세요. 나를 돕고 있는 이런 에? 우리의 참모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몇 프로 했어요? 95% 했어요. 95% 신사참배를 신사참배를 한 뒤에 나중에 해방이 딱 되니까 그 사람들 낯짝이 어떻게 됐겠어요?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입장이 어떻게 됐겠냐고. 이번에 가문에 안 나오면요 두고 보세요. 얼굴 들고 못 살아.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야. 신사참배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사참배 회개하자고 소강서까지도 신사참배 회개하자고 그랬지. 또 한 가지의 다른 유형의 신사참배가 또 일어났어요. 이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장목사님. 네. 코로나 할 때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드렸습니다. 봐요. 이게 신사참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할 때 보세요. 이게 또 다른 변형된 또 발신이라고. 또 하잖아요. 또 신사참배 또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것도 대형교회들이 제일 먼저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가 주님이 아니요. 주님이 아니요. 교회 세력이 주님이야. 세력이 주님. 세력의 신을 섬긴다고 성경에서 했잖아요. 다니엘서에. 세력의 신.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세력이 신이라. 세력의 신. 세력의 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야. 정가훈 목사 우습게 보지 마요.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것들이 전부 나한테는 나 조사가 다 돼 있고 다 이해하고 다 난 이걸 다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저 코로나에서 신사참배 또 한 사람들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는 사람들 회개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또 슬금이 넘어가잖아요. 슬금이 넘어가. 그런데 한경지 목사님은 신사참배 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새벽마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진짜 회개야. 진짜 회개.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린 것들 회개하란 말이야. 또 회개. 있는 사람들이 또 강화문도 또 안 나와요. 또 안 나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내일 강화문에 총동원해서 다시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하면 안 돼요.